역사상 누구도 달성하지 못한 마일 구속 170km. 이런 무시무시한 속도의 공을 시도 때도 없이 뿌리댔던 투수가 존재했다면 믿을 수 있겠습니까? 175cm의 키에 79kg의 작은 투수, 어찌 보면 평범하게 생긴 스티브 달코스키입니다. 볼티모어 오리올스의 감독을 맡았던 칼 립켄 시니어는 달코스키가 최고 구속 185km까지 던졌을 것이라고 추측했습니다. 당시 기자였던 제라드 오프만은 적어도 190km는 될 것 같다는 말을 하기도 했으며, 또한 그의 공을 받아본 포수들도 한결같은 증언을 했고, 대부분의 관객들도 시속 177에서 180km는 충분히 될 것 같다는 말에 동의하기도 했습니다. 명예의 전당에 오른 전설적인 타자 테드 윌리엄스는 이 선수에 대해 Fastest ever, I never want to face him again 라고 언급한 바 있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이 말은 사실일까요? 이에 대해 달코스키의 공식 측정된 기록이 있습니다. 바로 군에서 비행체 속도를 측정하기 위해 군용 시설에 방문해서 측정한 기록입니다. 안타깝게도 이 선수가 활동하던 1960년대는 아직 레이더건이 발명되지 못해서 지금과 같은 측정이 불가능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가 군 시설 측정소에서 세운 기록은 겨우 150.5km였습니다. 과연 위의 증언들은 전부 허구이며 지금에 와서야 미화된 그런 말들이었을까요? 이에 대해 여러가지 이유가 있지만 먼저 아셔야 할 점은 달코스키는 속도만큼이나 저주받은 제구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때문에 매 경기시마다 항상 던지는 공의 수가 일반 선수에 비해 엄청 많았다고 합니다. 그의 기록이 과소평가된 이유를 보면, 첫 번째, 측정 당일 전날에도 159 이상의 공을 던지고 온 점. 두 번째, 제구력의 문제로 40분간의 노력에도 불구 도저히 전력적으로는 홈플레이트만한 타깃에 공을 통과하는 것이 불가능했기에 결국 속도를 낮춰 던진 점. 세 번째, 현대의 레이더건 방식과는 달리 공을 기계에 통과시키는 방식으로 감속된 공의 속도를 측정한 점. 네 번째, 타석보다 높게 설정되어 있는 실제 마운드와는 달리 평평한 땅에서 던진 점. 다섯 번째, 스파이커가 아닌 운동화를 신고 던졌기에 스트라이드 과정에서 발생한 미끄러짐 문제 등을 들 수 있습니다. 1957년 입단하여 너무나도 빠른 구속으로 하얀 번개라는 별명을 가졌었던 스티브 달코스키. 저주받은 제구력으로 마이너리그에서만 경기를 치를 수밖에 없었던 그는 왼쪽 팔의 인대가 끊어져 고생하다 1966년을 끝으로 은퇴하게 됩니다. 이후 행적은 찾아보기 힘드나 71세의 나이로 아직 생존해 있다고 합니다. 또한 그의 광속구와 제구 문제로 인한 재미있는 일화들도 많이 전해지는데요. 경기 중 타자가 겁에 질려 오줌을 지르는 바람에 잠시 경기가 중단된 일이 있었고, 주심의 마스크에 공을 잘못 던져 그를 뇌진탕으로 3일 동안 입원시킨 일도 있었습니다. 또한 10달러의 내기에 공을 외야 펜스에서부터 134m를 던져 높이 10m의 관객 보호석을 넘겨버린 일, 하루에만 3번 포수 뒤쪽에 철조방을 뚫은 일 등이 있다고 합니다. 아마 그가 조금만 더 늦게 태어났더라면 현재 야구계는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 정말 궁금해집니다. 현재까지 공식 인정된 가장 빠른 구속은 2010년 아롤디스 제프먼의 169.1km, 2018년 조더닉스의 169.1km라고 합니다. 오늘의 영상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